여기는 요새 한창 핫한 플레이스 을지로 3가입니다. 거의 9년 만에 친누나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가려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검색해보니 을지로 3가 을지 바른병원이 검사비도 괜찮고 친절하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누나한테 줄 김치랑 김이랑 선물을 잔뜩 사들고 짐을 챙깁니다. 30분 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코비드 양성이 나오면 도루묵 되는 거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비행기여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죠. 공항의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합니다. 저는 델타 항공을 타고 가는데 일단 디트로이트까지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7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2시간 동안 캔자스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디스크 터질 각오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죠. 델타 항공의 서비스는 그냥 그래요. 은근 미국 애들이 무뚝뚝한 게 있죠. 한국 승무원과 서비스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내식도 그냥 그렇네요. 그나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만족을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 좀 널널해서 잠시라도 누워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입국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기존의 출국 3일 전 코비드 검사가 24시간 이내 출국 하루 전에 검사 기준 음성이 나와야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하루 전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죠. 위드 코로나 때 항공편 부킹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심해져서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누나를 못 봐서 가족 대표로 머나먼 비행길에 오릅니다. 새벽에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건물들의 불빛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외국인 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피곤이 엄습해오지만 여기서 긴장을 안 할 수 없죠. 미국은 유난히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것 같네요. 앞에 심사받는 분들이 꽤 오래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독 심사하는 분 한 명이 꼬치꼬치 깨무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분한테 걸리면 안 되겠다 싶은 찰나에 내국인 심사가 다 끝나서 다행히 그쪽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입국 거절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일단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 인식을 열 손가락 다 합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미국에 온 목적이 뭐냐? 누나를 만나러 왔다. 얼마를 가지고 왔냐? 현금 얼마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왔다. 그럼 즐거운 여행을 해라 하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까 까다롭게 심사한 분한테 심사받는 여자분은 결국 세컨더리 룸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입국해서 다른 곳으로 경유를 하게 되면 일단 짐을 찾아서 다시 붙여야 합니다. 일사천란하게 짐을 다시 붙이고 일단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상쾌한 디트로이트의 공기를 마시면서 좀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캔자스행 비행기를 타려면 7시간 정도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공항에서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몸 피곤하고 다시 입국 수속을 하고 간단히 식사한 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캔자스행 비행기를 탑니다. 국내선이라 비행기가 작아요. 2시간만 버티면 되니까 참아봅니다. 드디어 캔자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 참 아담한 공항이에요. 우리나라 고속터미널 같은 느낌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짐 찾는 곳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이렇게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오즈 마법사 알죠? 그 배경이 바로 캔자스잖아요. 여긴 정말 토네이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누나 매형을 만나고 누나네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저녁을 먹어야 해서 가격 대비 괜찮다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든 코랄이라는 곳인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역시 미국답게 디저트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박, 오렌지, 라임 슬러시, 당근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젤리, 퍼지, 빵 푸딩.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빵이 아주 부드럽고 맛났어요. 버터는 바로 발라먹기 좋게 적당한 온도로 보관 중이었고 프라이드 치킨, 감튀,
피자 그리고 맥앤치즈, 각종 더운 야채, 할라피뇨도 있습니다. 레몬과 각종 소스. 참 언빌리버블합니다. 자, 영수증을 보면 3명이서 $53.97, 음료 2잔 포함 가격입니다. 한국 돈으로 65,000원 정도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저렴해도 될 일인가요? 여기 주인장한테 괜히 미안해집니다. 1인당 15불, 아, 대략 17,000원 돈이에요. 빕스의 절반 가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테이크도 무제한이니 정말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드레싱, 과일, 크램차우더와 치킨솥, 나초와 살삭, 사워크림과 또띠아,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식, 멕시코식 주류인데 놀라운 게 손바닥 무는 스테이크도 무제한입니다. 뷔페인데 가격이 정말 깜놀할 만합니다. 픽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렇게 미지의스러운 각종 뽑기가 있습니다. 밥도 먹었으니 집으로 향합니다. 크리스마스로 집에 트리 장식을 예쁘게 했습니다. 선물도 한가득 있고, 물론 나한테 줄 선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오즈의 마법사와 도로시가 있다는 캔사스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늦어서 이미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지났겠죠.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기를 바랍니다.